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십계명을 저는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십계명 서론에 이 십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고 또 우리를 책망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벌주게 한 것도 아니고 또 구원받는 조건으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길을 그리고 악으로부터 또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복주시기 위해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음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엄한 아버지가 자녀에게 엄격하게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니라 그 테두리 속에서 자유롭게 살도록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지 않고 누리지 않으면 어떤 면에서는 신분은 주어졌지만 수준과 그리고 삶이 안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복음 외쳐도 삶이 십계명의 삶이 우리가 실천이 안 되어지고 누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서 되겠지만 오늘 말씀은 너는 나 외에 너는 나 외에는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이 말은 다른 말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마음에 두라. 전에는 하나님만 마음에 두라는 말은 올가매는 것 같고 제한되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우리로부터 자유를 빼앗는 것 처럼 느껴지는 것지만 그게 느껴졌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는 나 외라는 말은 하나님만 두라는 말은 출애굽기 20장 2절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출애굽시켰습니다.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이방신들이 이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무력함을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멸망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린 벌로 인해서 재앙 가운데 그 애굽의 장자가 다 죽었는데 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았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신 분인데 우리가 타락함으로 죄와 사단에 매여있던 우리를 구원한 거거든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낳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당연히 자녀가 부모 속에 있고 보호받고 사랑하는 것이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너는 나 외라는 단어는 어떤 면에서 우리를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복을 우리에게 안녕을 우리에게 만족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울타리입니다. 나 외에 다른 걸 두면 어떻게 됩니까? 죽시죠.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힘으로 말미암아 그를 지킬 것이라. 영원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그 사랑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 복음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외에는 다른 것이 있습니까? 그 마음속에 다른 것을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건데 여러분 남편 말고 다른 남편 사랑하면 됩니까? 남편 말고 다른 남편 마음에 두면 됩니까? 내 아내 말고 다른 아내 두면 됩니까? 그런 유혹이 올 수 있거든요. 저도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두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살려고요?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는 나 외에 하나님만 두라는 말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뜻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나 외에 그리고 너는 나만 생각하라는 말은 우리는 착각하고 우리는 희미하게 그리고 우리는 다알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속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인간에게 적응하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을 여러분 100% 본적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24시간 같이 다닙니까? 여러분 엄한 사람하고 여러분 같이 있으면 윗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행동이 조심스럽더라고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만약에 윗사람하고 상급자하고 우리가 하루 3일 살면 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있다면서요. 내 안에 계신다면서요. 우린 그냥 살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액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린 죽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인간에게 적응하시는 하나님 이 말은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우리의 그릇대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점점 계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 이대로 살고 있지 액면 그대로 살면 여러분 반 죽습니다. 여러분 다 알거든요. 그래서 시편 97편 5절에 보면 산들이 여호와 앞에 곧온 땅이 주 앞에서 밀림같이 녹았더라. 이 말은 초같이 이사야 64장 1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미가서 1장 4절에 보면 그 아래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는 것을 불 앞에서 밀초같이 비탈로 쏟아지는 물같이 이 말은 자연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완전히 산산이 갈라지는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을 그대로 액면대로 보여주시면 우리 기절이 죽습니다. 조금씩 알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망각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희미하게 알기 때문에 100%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긴 알아도 믿어도 100%는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왜냐하면 사단은 창세기 3장 1절 5절 말씀처럼 하나님 같이 된다. 죽지 않는다. 그렇게 거짓말 시키기 때문에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사단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단이 내가 참신이다라고 거짓말 시키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고 인간에게는 창세기 1장 28절 복을 주시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사단이 하나님 떠나도록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또 불신자 속에 역사하고 신자는 당연하게 말할 것도 없이 유혹하기 때문에 너는 다른 신들을 내 마음속에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둬라. 그런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제대로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대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게 해주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7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세세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이라. 이들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십계명을 주셨느냐? 이들이 가나안 땅 가게 되어지면 농경사회 가게 되어지면 얼마나 신들이 많습니까? 바알, 아세라 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자기들의 번영과 안녕을 주시킨다고 거짓말 시키는 신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창조주, 구원의 주,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윤리를 지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 세상 임금, 이 어둠의 세상자가 주관자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인도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러면 이 사단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끊임없이 사단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아버지시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지금도 죄와 저주의 문제에서 나를 구원하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절대적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도, 방황할 그 순간에도 신앙 고백을.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십계명에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계신데 보이지 않잖아요. 희미하게 고린도서 14장 12절 말씀처럼 거울로 부분적으로 보는 것 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에도 보면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다른 신이란 말은 물론 귀신이 되고 사단도 될 수 있지만 다른 어떤 인본주의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으라고 그러고. 근데 저도 이게 순간순간 속을 때가 있거든요. 당장 우리의 상급자가 하나님같이 보이고, 당장 우리에게 있어서 유불리에 유익한 사람이 하나님같이 보이고, 하나님이 거기는 없어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주권 속에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기한 게요, 저도 그래요. 보면 우리가 상급자를 같이 하루 종일 생각한다고 생각할 때 다르잖아요. 뭐 구체적 표현은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유광수 목사님하고 본 적도 없지만 하루 종일 같이 지낸다, 다를걸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다면, 근데 칼빈에 의거하면 이게 인간에게 적응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참 적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그냥 계시한다면 마치 엄한 부모가 자녀에게 막 말 안 할 때마다 책망한다면, 엄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온다면 우리는 물론 여러분 중은 다 살아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워낙 복음적이고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인데 나는 안 살아남았을 것 같아요. 이미 끝났어요. 얼마나 좋으십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도록 하나님 은혜 속에. 그래 많은 사람들은 로마서 1장 19절 25절 말씀처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마태복음 4장 1절 10절 말씀처럼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기준이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흉내라도 오직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기준이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각하니까, 불신한 가운데 속으니까, 희미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또 가나안 땅에 가면 얼마나 흑암과 불신함과 자기 생각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나만 사랑해라. 그럼 나만 사랑하는 말이 이기주의를 말합니까? 그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네가 내 마음, 네 마음속에 나를 두면 너의 모든 인생의 삶을 책임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나를 내 마음에 두라. 이게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주심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은 저는 언제든지 힘들 때마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에베소서 1장 3절 5절 말씀에도 창세전에, 예레미야 1장 5절에도 태에 짓기 전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부분에.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 속에는 시편 121편 1절 8절에도 보면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시편 121편 8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하나님 왜 나를 그런 환경에 허락하셨나요? 뭐 하나님 지금 나의 환경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미래의 나는 어떻게 될 겁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라.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도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은 몸이 귀하게 되어서 그 이름이 세상에 빛을 발할 만큼 번영하다, 영화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이 말은 구원의 축복 속에 신부가 권세의 축복 속에 영화롭게 했다는 말은 우리를 성화시킨다는 거죠. 우리의 체질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나 외에 다른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에 전에 이걸 이해할 때는 아이씨, 하나님 겁나네 진짜 왜나 하나님만 생각하냐고 그러냐 진짜 그랬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아니야.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하고 문제가 많고 흑암이 가득합니까?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 마음에 두면 당연히 우리는 안전하게 인도받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요 저 우크라이나 저거 완전히 전쟁이잖아요. 난리잖아요. 내가 지금 우크라이나 신학교 그 강의를 화수목 지금 하루에 3시간씩 이렇게 강의하고 줌을 하고 있거든요. 신학교 강의를 정우희 선생님이 운영하는데. 근데 어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전도합니까? 전도 잘하고 있대 지금도.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뭐 그냥 일상처럼 또 생활을 해요. 그거 보면서 아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는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런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베드로에서 2장 9절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면 믿으면 우리에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전도할 만큼 2, 3, 7, 5천 정도 살릴 만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단과 불신앙과 세상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지금도 물을 가르시고 지금도 재창조하시는 지금도 우리를 완벽하게 영화롭게 하실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 보내주셨으면 우리 어떻게 될 뻔했어요? 마치 전쟁 중에 아군이 적군에게 포위돼 가지고 시간 문제 죽기 일부 직전인데 이 후방에서 아군을 보내서 적군에게 포위된 자기 군인들을 구출시키는 엄청난 거잖아요. 버리지 않고 그들 그 위험한 곳에 구출시켰듯이 하나님이 만약에 그리스도를 안 보내셨다면 우린 재와 저주 멸망 가운데 가는데 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안 든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거 큰일 나죠.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에 보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 왜 사랑해야 됩니까? 그분이 나의 창조주시고 영원히 멸망받을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출애굽 구원, 광야, 인도 가나안 땅 정복, 천국은 누림의 완벽한 축복을 주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단과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생각과 이 세상의 이론은 믿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마음과 목숨을 다해 지키라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것을 칼빈은 이렇게 정리했어요. 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냐? 칼빈이 이렇게 정리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다.
시간을 어떻게 빨리 읽을게요.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과 믿음 때문에 그렇다. 세속적인 신앙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상기시키기 위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은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꼬치꼬치 파고들르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 그냥 믿어라.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인간이 침범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만 생각하라고 그러십니까?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0장 3절 5절 보면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리의 생각이 엄청 많잖아요. 불신앙했던 생각이. 이사야 43장 11절에도 보면 곧 나는 여호와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처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두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믿는다면 마치 초등학교 학생이나 또 아이 다섯 살짜리 아이가 부모에게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무거운 짐 제가 들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냥 엄마 아빠 사랑하고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완벽하게 우리를 책임지시고 2, 3, 7, 5천 종 살리도록 축복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